여기는 저희 집 주변에 있는 그 통청 시티게이트 아울렛 매장 앞입니다. 어떤 구독자님이 제 채널에서 맨날 제가 뭐 하다 보니까는 시장 모습을 많이 보여드려가지고 이제 뭐 이런 쇼핑 관련 영상을 보고 싶다고 하셔가지고요. 한번 나왔고요. 이제 몇 주 뒤면은 크리스마스인데 크리스마스 임박해서는 여기 막 안에 박터지기 때문에 촬영 힘들 것 같아서 지금 나와봤고요. 지금 이제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있는 홍콩 이 쇼핑몰의 이런 분위기하고 얼마나 그 세일을 많이 하는지 한번 쇼핑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끝까지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통 시티게이트 아울렛 가시는 분들은 그 홍청 전철역에서 내려가지고 많이 오시는데 저는 이 뒤편에 있는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어서 이 홍콩 공항 고속도로 그 이제 건너편 쪽에 있는 입구에서 이제 출발을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 지금 플로우 매장인데 이제 오후 시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여기 방문하는 것조차도 미리 예약을 해서 지금 들어올 수가 있는데 지금은 조금 이른 시간이라서 지금 들어올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며칠 전에 보니까는요 굉장히 줄을 많이 섰더라고요. 네, 굉장히 싸게 파나 봐요 지금. 지금도 보니까는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지금 이제 고르고 있는데 일단 이런 셔츠 같은 경우는 70% 지금 세일 중이고요. 한번 볼까요? 이런 거는 싸네. 지금 원래 오리지널 프레스가 1290불인데 지금 현재 380불에 지금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싸긴 싸네요. 지금 오전 11시 10분인데 벌써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계산 중이고요. 이런 전형적인 뭐 티셔츠 같은 경우는 현재 399불에 지금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뭐 폴로도 나름 명품인데 뭐 사람들이 이 사가는 거 보니까는요 뭐 마트에서 막 대량으로 주문해서 사가는 것처럼 막 예 굉장히 많은 이런 옷들을 지금 쓸어 담고 있습니다. 이런 여자용 잠바떼기 같은 경우는 원래는 4,900불인데 지금은 3,650불에 지금 판매가 되고 있어요. 홍콩이 면세 지역이라서 사람들이 이런 상품 가격이 다 쌀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진 않거든요. 왜냐면 지금 환율이 지금 고환율이라서 그렇게 싸진 않고 그리고 평상시에 제가 여기 다니면서 폴로 같은 경우는 그렇게 싸다라는 생각을 못 했는데 그것도 지금 같은 경우는 그래도 마음 먹고 오셔가지고 뭐 몇 벌 사가도 괜찮은 가격대인 것 같아요. 여기도 이제 시티게이트 아울렛 내부이긴 한데 지금 이제 그 통청역 방향 이제 새로 지어진 그 아울렛 방향으로 가는 실내 입구인데요. 뭐 분위기는 이렇습니다. 일단은 뭐 다른 매장들도 뭐 최저 50%에서 80%까지 세일은 한다라고 지금 이제 밖에 적혀 있네요. 지금 앞에 지금 트리가 보이는데 이걸 보니까 또 올해도 다 갔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올해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 크리스마스도 이제 본연의 취지에 맞게 제가 지금 홍콩 독거 노총각이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보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유리창 밖으로 지금 고속도로가 홍콩 공항으로 가는 고속도로인데 지금 뭐 보시는 것처럼 차들이 거의 안 보여요 지금. 지금 홍콩 공항 같은 경우는 화물기를 많이 뜨고 내리는데 여객기는 많이 줄은 상태이기 때문에 뭐 한국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아무튼 뭐 이렇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것이 새로 오픈된 이제 시티게이트 아울렛 되게 새 매장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코치 매장인데 여기 보니까는 뭐 65% 뭐 전후 지금 세일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 홍콩에 오시면은요 이렇게 보면은 여기 밑에 보면은 뭐 35라고 적혀 있잖아요. 35라고 적혀 있으면은 이거는 65% 세일이에요. 그러니까는 100에서 35를 빼면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저기에 예를 들면은 뭐 7자라고 적혀 있으면은요 7이면은 이제 뒤에 공을 하나 붙이고요. 네, 그러면 30% 세일이에요. 자, 신발 매장이 있는 아래층으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이쪽 입구가 원래는 이제 통천경 내려가지고 많이 들어오는 입구인데요. 지금 원래는 여기 앞쪽에 나이키 매장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저기 안쪽으로 옮겨졌어요. 예, just to do it. 나이키. 지금 밖에 보니까는 지금 이제 30%에서 25% 정도 지금 세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이 세일을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나이키는. 지금 밖에 붙어있는 가격이 지금 현재 할인된 가격이고요. 그리고 요런 치마 같은 경우는 원래는 이제 네, 지금 촬영을 못하게서 나왔고요. 지금 보니까는 그 신발 안쪽에 원래 가격이 있고, 그리고 제가 보니까는 뭐 한국 돈으로 한 6만원? 7만원? 10만원 정도면은요 여기 뭐 오셔가지고 뭐 신발 운동 한 켤레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뭐 티셔츠 같은 경우는 한 18,000원 정도면은 구매가 가능할 것 같아요. 여기는 그 시티게이트 아울렛, 예, 얼마 전에 새로 오픈한 확장된 예, 매장 아니고요. 여기도 이제 크리스마스라서 이렇게 크리스마스 트리 같은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쁘죠? 홍콩 그 쇼핑몰 그 트렌드인가 봐요. 요즘 짓는 방식이 여기 K11 뮤시 매장처럼 이런 빌라게 많이 만드는 것 같아요. 이건 뭐 개인적인 제 생각입니다. 여기 위에는 그 푸드 오페라라고 지금 푸드코트가 생겼는데 여기가 뭐 가성비가 괜찮아요. 여기 페퍼런치라고 여기 보니까는 점심시간에 50불에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철판 소고기 덮밥? 이거 가성비가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시켰습니다. 지금 기다리는 중. 홍콩이 그동안 방역을 잘 하다가 며칠 전에 하루 감염자가 100명이 넘어서 지금은 이제 이런 식당 같은 경우는 테이블당 2명씩 밖에 못 앉고요. 그리고 지금 앞에 보면 UAE 지금 리발스 같은 경우는 55% 뭐 엑스트라 세일이고, 그리고 보니까는 하나 사면은 하나 공짜 뭐 이런 것도 붙어 있고요. 리 청바지 매장 같은 경우는 뭐 3개 사면은 20%, 그리고 2벌 사면은 15% 지금 세일한다고 지금 써 있습니다. 앞에 있는 청바지들은 전부 다 가격이 399불 정도, 한 4만... 아니야. 이 IT 매장 같은 경우는 원래 IT 저기 뭐야 아울렛 매장 건물에 있다가 이쪽으로 옮겨졌는데 지금 보니까 여기도 뭐 2벌 사면은 80% 세일. 잠깐 쇼핑 관련 영상 찍었고요. 여러분들은 저처럼 크리스마스 쓸쓸하게 보내지 마시고 사랑하는 분들과 즐겁게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조만간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제.